39쪽 쌍호호씨 발주를 보시죠. 쌍호호시발호행이질구어지하고 기행어천하나님 이지런즉 왈수화묵금토니 시천지생성지서야옴 이기언즉 왈목화토금순이 시춘하주동운행지서야람. 이거는 상식인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쌍호호시왈 오행이 질구어지하고 본질은 땅지자 지에서 갖추어지고 기행어천하나니 기운은 기는 하늘에서 행해지나니 이 질언즉 그 본질로서 말을 하면 수화목금토니 본질로 말하면 수화목금토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것은 취천지 생성지 서야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잖아요. 일생수 이생화 삼생목 사생금 오생토. 이제 본질로 말하면은 수화목금토는 이게 생긴 순서를 갖고 말한다 이거지. 1,2,3,4 이걸로. 그래서 취 천지 생성지서 거기 천지 생성지서라는 말을 오늘 아시고 하십시오. 천지 생성지서는 일생 수 이생화 이렇게 수화 목금토 이렇게 간다. 이 기 언제? 아까 이 본질은 바탕을 말하는 거고 그게 운행지는 묘체 기로 말하면 그 얘기죠. 이기 언제? 그 기로서 말하면 목 화, 토, 금, 순이. 목, 화, 토, 금, 순이. 취, 춘, 하, 추, 동, 운행지, 서야라. 춘, 하, 추, 동, 운행지, 서. 그죠? 목은 춘이고, 이제 아셔야 되지, 이제. 38 목은 이게 동방이면서 춘이에요, 봄. 춘. 예. 네. 그 다음에 27 화는 여름. 여름. 됐죠? 남. 그 다음에 토는 토는 뭔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또 왕성할 왕자가 나와요. 왕성할 왕. 그래서 봄에는 나무 목자 목왕 목왕지절. 여름에는 화왕지절. 가을에는 금왕지절, 겨울에는 수왕지절. 그러면은 가운데 이제 그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토왕지절이라고 해요. 이제 39쪽 그 큰 글씨입니다. 지연악서하얀수 부자지소 미연이나 연이나 기상기설이 이구어전하님 유이통지즉 유흠소위 경위표리자를 가견으리. 지금까지는 파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왔어요. 그죠? 지어 낙서하얀 낙서에 이르러서는 맨 앞에 보면 그림이 하도 낙서가 돼 있는데 하도만 쫙 설명해왔다 이거 지금까지. 근데 낙서에 이르러서는 수 부자지 소 미연이나 비록 부자께서 아직 말씀하신 바가 아니지만은 그 말 얘기를 드셨어요?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 예. 공자님께서 미언 미자를 아직 안 했다고요? 아, 네.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바지만 연이나 기상기설이 그 상과
그 설이, 그 상과 그 해설이 이 구어처럼 이미 앞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유의 통지 즉 그래서 그 갖추어진 그것으로서 통지, 통해 본다면 유흠 소리, 저 앞에 유흠이 나왔었지요? 유흠이 이른바 경위, 표리자를 가변이라. 경위와 표리라고 했지요. 경위라는 것도 예, 세로, 가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과 변, 그랬겠죠? 경과 위, 그 다음에 표와 리, 표면으로 드러난 것과 그 속에 있는 것을 가히 볼 수가